했어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물개집입니다. 오늘은 2번 교체권 2번 교체권 함께 하는데요. 리커버리 하실 때 밑으로 내리찍는 느낌과 앞으로 던지는 느낌의 차이를 조금 알려드릴게요. 뭐가 그렇게 다르냐? 되게 달라요. 이 수영 잘하시는 분이 수영 못하는 분을 보면 바로 캐치가 가는 거죠. 자유형에서부터 오늘 가짜 수영인 컨텐츠 만들면서 느낀 건데 리커버리가 뭐죠? 물 담긴 거를 다시 갖고 오는 이 동작에서 밑으로 내리찍는 건 이런 거예요. 저희 사람이 중력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무게감이 있을 거예요. 힘을 내가 내리찍는다는 게 아니라 힘을 빼도 그냥 밑으로 가려놓은 속성 있죠. 근데 저희는 수영할 때 뭐 프리다이빙도 아니고 잠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갈 거잖아요. 되게 미세한 차이인데 어마어마한 차이를 미세한 생각의 차이가 큰 변화. 자, 보세요. 앞으로 던진다는 건 이거를 이런 느낌이에요. 이게 앞으로. 밑으로 내리찍는 거는 이미 들어갈 때부터 저항이 밑으로 내려가. 되게 다르죠? 영법으로 보여드릴게요. 다르죠? 밑으로 가는 거예요. 손이 아플 정도야. 이거를 그냥 앞으로 쭉 던져보세요. 훨씬 가볍죠. 접영은 더 차이가 많아요. 제가 예전에 빠른 접영을 잘못 배워서 어깨 진짜 그때 어깨 다칠 거라고 강사님이 선출이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밑으로 내리찍는 분들 특히 오리발 꼈을 때 너무 많이 보거든요. 막 힙 잘 나간다고 막 상체에도 힘 바짝 들어가가지고 팔에 너무 좁아. 너무 안 좋아요. 제가 그때 여기 지금도 아프고 오랜만에 수영 이거를 밑으로 내리치는 게 아니라 보다 앞으로 쭉 던지는 거예요. 자유형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죠. 앞으로 던진다. 전혀 다른 느낌 아닌가요? 거의 다른 영법이야. 접영은 아무래도 뒤에서 앞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더 내리쳐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앞으로 툭 얹어놓는다 느낌이다. 얹어놓는다. 자, 이번에 일단 올 때 정면으로 찍어도 돼요. 순간 말고. 이렇게요. 수면을 위 앞으로 툭 팔을 그냥 얹어놓는다. 다르죠? 이렇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내리 찍는 것과 앞으로 던지는 거의 차이. 됐어. Yes.